주신 학생 여러분 및 본 입학식 장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6년 2월 26일 동해불교대학 제21회 및 대학원 14회 입학식을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께 기여하는 삼기위를 하시겠습니다.
다행히 바람도 좀 사서들고 여러분들 입학식을 부처님께서 잘 하시라고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입학식에서 참 다행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신 스님들과 예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 불교대학 학장님이시고 삼화사 교지 스님이신 임법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삼화사 기도법사 스님이신 송도 스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삼화사 기도법사 스님이신 지강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동네 불교대학 총동문회 정재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강원지역단 수석부단장 김선호 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두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네 삼척 지역을 총괄하시는 총괄 2팀장님 김상준 포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잠시 무료한 시간 달려드리기 위해서 색소폰 연주를 훌륭하게 해주신 정나라 15기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동문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관심 덕분에 동네 불교대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학사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복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9일 동네 불교 교양대학 설립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1월 8일 동네 불교 교양대학을 설립해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2000년 1월 8일 초대 학장 원행 스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4월 15일 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교대학 등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12월 8일 제1기 수료식 54명을 했고요. 12월 9일 날에 제2대 학장 원명 스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002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2년제 불교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12월 14일 날에 제1회 졸업식 51명을 배출하고 포교사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2014년 5월 14일에 제3대 학장 효림생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제4대 학장 임법생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020년 2월 15일 불교대학 제19회 졸업식 49명 졸업, 대학원 12회 9명 졸업, 포교사 15명 배출, 총 졸업생 배출 수가 1114명, 대학원 총 226명, 포교사 194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유능한 불교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서면은 좀 뭐 좀 떨리기도 하고 이게 없어지지는 않네요. 하여튼 어찌됐든 입학식을 오늘 거행하게 돼서 입학식을 불교대학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서 몸의 운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대학에서 배우는 일이거든요. 즉 이것이 마음을 그렇게 마음의 관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몸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걸 잘 배우지만 이제 절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배워서 실천하고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잘 배워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불자가 되도록, 그리고 궁극에는 우리가 다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해불교대학 총동문회 정재형 이사님께서 축사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런 자리에 처음 올라오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을 제가 인법 주지스님께서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떨리네요. 주지스님께서 이런 자리에 자주 서셨는데 떨리는데 저는 생애 처음입니다. 제가 여기 불교대학교 17회 졸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총동문회장님을 맡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동문회장 정재형입니다. 저도 뭐 준비해온 내용들은 있었는데요. 길게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짧게 축사하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뭐 바람이 엄청 불어서 다들 뭐 좀 위험하고 날아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다 여기 자리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가 휴교를 하고 다시 개교하게 돼서 개강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또 많은 입학생들이 오셔서 정말 고맙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불교대학교가 이제 20년 정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훌륭하신 저기 인법 선생님과 인법 학장선생님과 그리고 여기 와서 강의해 주실 훌륭하신 교수 스님들과 함께 불교의 참된 진리와 자비를 배우셔서 생활에 실천하시고 여기 함께 하신 도반님들과 2년간 서로의 정을 나누고 함께 하면은 즐겁고 함께 하면은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서로 되어서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리듯이 두루 잘 어울리는 우리 도반들이 되어서 2년 동안 우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향후에 나아가서 좀 더 불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 삶이 또 생활에 일부에 도움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즐거운 날만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코로나 이제 위기에 위험하신 건강하시고 수업 때 뵙도록 하십니다. 저는 대학원 다시 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론문 온 우리에 가득하신 자비 광명의 부처님, 저희들이 오늘 두타산 삼화사 청정도량에서 동해 불교대학 제21회 및 대학원 14회 입학식을 열고 사부대중이 함께 지극한 정성으로 발원하옵나이다.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일심으로 참회하오며 많은 세월 제 스스로 짓고 받는 인과의 법칙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픈 마음을 내 아픔으로 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동해 불교대학에서 고귀하고 높은 바른법을 만나 참회하고 정진하여 정념에 귀의하여 자비의 품으로 돌아가나이다. 탐욕이 없는 좋은 법을 얻어 세속적 향락에 물들지 않고 바른 지혜의 위 없는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모든 이웃을 교화하여 불도에 함께 들어 부지런히 닦기를 원하옵니다. 복덕과 지혜 다 갖추신 부처님,
저희 동해 불교대학 입학생들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더욱 청진하며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하오며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끝까지 보살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진하여 모두 함께 성불하시길 바론하옵나이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